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을 남겼던 적이 있어요.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하는데 이 에어소프트건 중에서도 가스건, 예를 들자면 이런 핸드건 또는 가스라이플이 될 수도 있겠죠. 가스라이플. 이런 가스라이플을 사용을 하는데 오일을 어떤 것을 윤활제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글을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근데 좀 오래되었고 또 재탕을 하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한번더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짧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건오일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오일을 선택을 하실 때딱 이것만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금속, 그리고 플라스틱, 그리고 고무에 사용하는 오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이든지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참기름 같은 건안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분이 댓글로 재봉틀 오일이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재봉틀 오일 같은 경우가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고무에 사용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분명히 그 오일에 대한 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3M에서 나오는 테프론 그리스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될수 있겠죠. 그렇듯이 이 오일의 사양표에 보시면은 이렇게 금속이라든지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에 사용 가능한 모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제 앞에는 대표적인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스프레이 시컨 오일이랑 이런 식으로 GHK 제품의 총을 사면 주는 이런 오일들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오일들이에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꼭 따지는 건 아닙니다. 요 근래 이제 요 제품이 좋다고 해서 요 제품을 조금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요 KSC에서 나오는 이 대용량 건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네, 쓰고 있고, 여기 한거 참고로 제가 들고 나왔는데, WE40은 방청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 건오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게 뿌리게 되면은 우리 에어소프트건을 망가뜨리는 주 요인이 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일은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또 건샵에서 파는 전용 건오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철물점에서 파는 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오일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표 편하게 쓰는 게 이런 스프레이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한 가지만 유의를 하셔라는 겁니다. 바로 플라스틱, 금속, 고무 제품에 사용이 가능한 건 오일인지 오일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금속이나 플라스틱에 사용이 가능한데 고무 제품에다가 발랐을 때 고무가 삭아서 부식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무 제품에 사용한데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할 경우에 플라스틱에 이 변형이 오는 이런 오일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하시라는 말씀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대용량이라서 제가 쓰기는 하는데 요즘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잘안 쓰게 되는데 이 제품이 점도가 다른 오일에 비해서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뿌려놓고 장기간 방치를 할 경우에 좀 끈적끈적한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많이 쓰진 않던데 에어소프트건 정비를 할때이 총을 한번 이 오일을 뿌려가지고 한번 싹 닦아내고 뭐이 오일들을 쓰는 이런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어차피 다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그 취향에 맞는 오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꼭 이렇게 전용 건오일이 아니더라도 철물점에서 파는 오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메탈 제품, 금속 제품, 고무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류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자동차 엔진 오일이 될수 있는데 엔진 오일의 성분에 이게 고무류에 사용을 해도 되는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에어소프트건 전용으로 나온 오일이 아무래도 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요. 아무래도 전용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굳이 내가 다른 오일이 있는데 굳이 이 제품을 사면은 이거를 발랐을 때더 성능이 멀뚱하게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마찰에 의한 파손이라든지 윤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